당원과 지지자들의 하나된 마음에서 간절함을 넘어 비장함까지 느껴집니다. 얼마나 절박한지 가늠하기조차 어렵습니다. 국민과 당을 위해 견마지로를 다하라, 이런 명령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절망에 빠진 국민을 구하라.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을 만들라는 지상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집권을 위한 토대 구축이라는 이 막중한 임무에 실패하면 저 이재명의 시대적 소명도 끝난다는 사즉생의 정신으로 임하겠습니다. 정치는 국민의 더 나은 삶을 만들고 국가의 미래를 개척하는 것입니다. 서러운 국민의 눈물을 닦고 절망하는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드려야 합니다. 과거로의 퇴행이 아니라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강자와 동행하며 약자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강자의 횡포를 억제하고 약자를 부추기 위해서 함께 사는 대동세상을 만드는 것, 다 함께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정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민주당은 이제 모래더미나 자갈더미가 아닌 콘크리트가 되어야 합니다. 실력에 따라 인재를 쓰고 역할을 부여하겠습니다. 역량 있고 당원과 국민의 지지를 받는 누구나 민주당의 확고한 공천 시스템에 따라 기회를 가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개파가 아닌 당원과 국민 속에서 성장해온 저를 여러분이 압도적으로 선택해 주신 이유 아니겠습니까? 네, 제 옆에 우리 김진애 전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의원님. 네, 여기 처음 왔는데요. 예. 벌써 거의 1년 되셨다 그러더라고요. 네, 뉴스 코멘트 시작한 지 1년 됐습니다. 이렇게 늦게 초대해 주시고 말이죠. 거기다가 특별 초대석인데. 제가 뭐 늦게라도 이렇게 저기 와서 인사드릴 수 있어서 고맙고요. 또 네. 요새 하도 시사 이슈가 복잡하고 네. 이럴 때 원내에 계신 분들도 활동을 하지만 사실 원내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 더 이렇게 포괄적이고 좀 더 시원하게 또 얘기해 드릴 수가 있어서 정확하게 짚으실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예. 요새 좀 저기 뭐 여러 프로에 나가서 조금 세게 얘기했더니 이렇게 불러주시네요.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어떤 사소한 정파적 이해관계가 없으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 정확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아니, 정파적 이해관계도 없고 제가 미리 여기서 얘기 드리면 저는 내년에 출마할 생각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출마할 생각이 없으니까 모든 게 그냥 그렇지. 객관적으로 보이는 그렇지. 거예요. 어느 게 더 대승적으로 좋을지 뭐 이런 거에 대한 게 명확한데 네. 자신이 뭔가 어떤 이익을 생각을 하면 달라지지. 그러면은 이제 달라지죠.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 좀 마음 놓고 우리 손녀가 김과 미역국을 마음대로 먹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쓸데없이 이렇게 대한민국을 어리석은 구렁텅이로 몰고 가는 이런 바보 같은 짓을 좀 안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뭐 민주당도 저기 뭐 오늘 질문을 하시겠으니까 민주당 내부 얘기는 또 그런 대로 하죠. 네. 일단 지금 이재명 대표가 네. 어제가 바로 취임 1주년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네. 워크숍에서도 연차인가요? 네. 또 얘기도 네. 하고 뭐 아직 오전엔 보도 안 된 것 같은데 아직 뭐 속이 뭐 토론회 하면서 서로 간에 뭐 쪼쪼 얘기도 있었다고 막 그러는데 네. 자, 이재명 대표 취임 1주년 네.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이제 하도 뭐 말들이 많잖아요. 네. 언론에서는 무릎뜯기 바쁘고 네. 또 검찰과 그 법무부는 어떻게든지 구속하려고 난리고 네. 대통령은 만나주지도 않고 네. 뭐 이런 상황에서 네. 이제 이 결론만 보자고요. 일단은 예. 정당은 지지율로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정당의 지지율을 보면 가장 최근에는 뭐 53%까지 민주당이 나온 네. 것도 있지만 네. 그건 ARS에서 조금 감안을 하더라도 네. 여당하고 별로 차이가 크게 안 나요. 뒤질 때도.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거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워낙 못하고 네. 있으니까 생긴 것도 있지만 지금 이제 민주당이 받는 게 저기가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못하는데 왜 민주당이 그걸 받아먹지 못하느냐 네. 이건데 사실 야당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태까지 우리 저기 항상 이제 과거의 그 맞습니다. 지형을 보면 네. 야당의 경우는 20% 중반에서 20% 말 경우가 많았어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는 훨씬 그보다 높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 자체고 그거 자체로 일단은 굉장히 잘하고 있다. 여당이 먹고 돌아가는 게 있었죠. 항상. 그럼요. 항상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저는 그 사법 리스크라는 말을 되게 싫어하는데 네. 아니 사법 리스크라는 말을 만든 말은 누구예요? 네. 검찰과 윤석열 정권이 만든 말이지 왜 사법 리스크라고 얘기를 네. 해? 그리고 그거는 2년째 하고 있는데 일단 이렇게 보십시다. 그 첫 번째 네. 이제 만약 이재명 대표가 대표가 아니었더라도 똑같은 공격이 들어왔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0.73%로 진 후보예요. 네. 거기다가 그러니까 하여튼 가장 1,400 몇십만 표 해가지고 역대 가장 네. 저기 득표가 높은 네. 야당 후보 저 그때는 여당 후보였죠. 네. 낙선 후보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점들.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정적으로 치고 죽이려고 하지 않으려야 않을 수가 없는 상태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대표기 때문에 뭐 운운하다, 운운하고 이러는 거를 얘기를 하지 말라고. 저는 그럴 때마다 참 바보 같고. 저도, 그 다음에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고요. 네. 저도, 제가 솔직히 정치인들을 저도 좀 안 믿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국힘에 뭐냐면 솔직히 부정부패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야 뭐가 있을 때는 뭐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의심을 가지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대장동에 대해서는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대장동은 저는 개발 프로젝트를 잘 알기 때문에. 아, 워낙 그쪽에 잘 아시죠. 그런 정도로, 저런 정도로 부정부패를 막고 성남시에 공익을 돌려준 거는 이거는 정말 칭찬을 받아야 될 일인데 왜 저렇게 하나 하고 난리를, 그래서 저는 바보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네. 혹시 뭐 변호사비 대납이나 뭐 할 때 뭐가 있나? 아, 그래서 검찰이 뭐 좀 가지고 있을 줄 알았죠. 근데 건이 증거는 하나도 없고 진술인의 진술만 있는데 그것도 계속 흔들리잖아요. 그리고 모든 거는 검찰이 검언 플레이를 할 때에 생각하고 일단 재판에만 넘어가면 네. 모든 게 달라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고 있죠. 그러니까 유동규며 김성태며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근데 이런 부분도, 그러니까 이거는 검찰의 단죄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재판에서 결정이 네. 돼야 되는 일이다. 저쪽에서 아무리 죽이려고 그래도 지금 뭐냐면 저기 재판으로 넘어가서 해야 될 일이야. 그럼 여기에서 그 다음 상황 이거를요 네. 이렇게 버티고 있는 사람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요 저는 이제 이재명 대표를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편인데 왜냐하면 사인으로서의 여러 가지 단점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거야 뭐. 예. 근데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놀라운 건 뭐냐면은 어떤 경우에나 공인으로서 공익에 대해서 지키려고 하는 거는 명확하게 지키고 그 명분을 놓치질 않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지난 1년 동안 당대표를 하는 과정에서 솔직히 얼마나 많이 흔들렸겠습니까? 엄청났겠죠. 언론이 또 직구준 질문에 쓸데없는 질문에 뭐 국회의원들 나와가지고 쓸데없는 소리하고 맨날 이럴 때 뭐 화도 나고 그랬겠지만 네. 그럴 때도 침착하게 얘기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소위 이쪽 언론이라는데도 친이재명 언론은 하나도 없어요. 네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건 뭐냐면 항상 얘기하는 게 누구 하나 죽이기 플레이에 들어가면 다 같이 그걸 줘. 지금 다 같이 어떡하든지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집어넣으려고.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버티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나? 저는 항상 DJ하고 비교를 하는데 네. DJ가 왜 우리가 인동초라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DJ는 사실은 빨갱이로 사형까지 받고 그랬지만 이렇게 비루하고 비열하게 밟지는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항상 사회에서 존중은 받았거든요. 맞아요. 하나의 거목으로서. 근데 지금 이재명을 죽이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아주 비열하고 네. 비루한 방법으로 죽이려고 그래요. 근데 저는 이게 우리 사회의 천박성하고 통한다고 생각합니다. 아, 뭐냐면은 어떤 거냐면은 저렇게 자라서 여러 가지 자기 해가지고
공인으로서 활동을 잘하고 있는 사람들을 네. 너는 우리랑 계급이 달라. 너는 욕도 하고 그랬지. 그렇지. 너는 뭐 제대로 학교도 나오지 않았잖아. 옛날 공장에서 노동자밖에 안 했어. 노동자밖에 안 해서 이러면서 누르려고 그러는 거야. 저는 이걸 못 참아 하거든요. 저는 이 대표도 꽤 주류 스펙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주류 스펙을 제가 뭐 솔직히 인류 뭐 고등학교 대학교에다가 네, 아. 거기다가 MIT 뭐 박사까지 하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다 그걸 딱 보면 느끼는 게요. 제가 국회 21대 국회에서 네.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국감에서 만났는데 이 친구들이 네. 나는 무시를 못해. 왜냐하면 나를 반박은 당연히 하려고 그러죠. 근데 딱 보면 주류 스펙이 있으니까 이 사람은 주류 스펙이고 만만치 않은 사람이라는 걸 일단 물론 이제 제가 정치적으로 네. 물론 자기네들한테 위협이 안 된다는 게 가장 큰 것이요. 근데 정치적으로 자기네들한테 위협이 되면서 그런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밟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강남에 있는 천박성, 속물성이 아주 기본입니다. 그걸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가 그걸 갖고 있는데 이거를 넘어서 이제 좋은 건 뭐냐면은 이거를 넘어서면 드디어 저는 저기 그 이재명 지금 대표가 영웅 서사의 마지막 클라이맥스를 당하고 있다. 그거에다 한 3, 4개월 남았다 그러더라고. 네. 그것만 넘기면 된다. 영웅이라고 하는 거는 핍박을 받아야지 영웅이 맞습니다.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예, 그걸 이겨내야지. 그동안 고난을 겪어 왔는데 고난과 역경을 더 올라왔는데 지금은 완전히 핍박을 받고 있잖아요. 이거를 넘어서면 완전 영웅 서사가 완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거의 마지막에 왔다는 생각을 해서 그 마지막을 아주 잘 넘으면 좋겠죠. 3, 4개월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것만 잘 넘기면 된다. 네네. 근데 의원님 이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도 여론조사, 각종 여론조사를 하면은 대선 후보 지지율에서 이재명이 1위입니다. 네. 30%가 넘고. 네. 근데 제일 어렵다고 하는 게 네. 당원들 지지는 뭐 상당하고요. 네. 60% 이상 되고. 민주당 내부 문제라는 거예요. 네, 네. 민주당 내부에서 이렇게 이재명을 내려와라 뭐 연천에서 그런 얘기 있었다고 또 나오던데. 그거야 뭐 총선 네. 공천 때문에 그러죠. 내려와라.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제가 이름하면 언론에 난 거니까 네. 전해철 의원 이런 사람 민주주의 4.0인가 네, 네. 거기서 뭐 집단적으로 반발을 한다. 네. 뭐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온단 말이죠. 이게 그래서 이제 들리는 얘기가 이재명은 네. 대중들에 나오면 사이다가 되는데 당내만 들어가면 말이야. 그걸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압박 속에서 지내는 거 아니냐. 근데요. 네. 민주당이 어떻게 안 그런 적 있었습니까? 아, 그래요? 저는요. DJ 하나 빼고 DJ는 정말 솔직히 너무나 오랫동안의 고난을 이미 거목으로 되고 그리고 당시에 소위 3자로 나눠서 치렀잖아요. IMF 그렇죠. 와중에도. 예. 그러니까 겨우 될까 말까 하는 거니까 대놓고 반대하거나 그러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보셔요. 네. 노무현 때 합했습니까? 정말? 정동영 때는 합했습니까? 문재인 때는 합했습니까?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그 다음에 저기 이재명 때는 합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른바 저기 물론 이제 국힘 쪽에도 그게 안 합해지는 게 있습니다. 그래도 네. 저쪽은 항상 이익을 하나 보면은 이익에 따라 다 같이 조아리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저 사람들은 권력을 휘두를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딱 또 엎드리는 것도 있고. 네. 근데 민주당은 속성 자체가 이른바 진보 계열 자체는 속성 자체가 좀 그렇게 뭐 좋아지는 스타일이 아니야. 좀 엎드리거나 이런 스타일이 아니야. 그 대신 대의 명분이 확실해지면 확실하게 뛸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테니까 가령 우리가 굉장히 마지막으로 합할 자가 문재인 대통령이 네. 탄핵 이후에 나왔을 때 그때는 거의 전체적으로 뛰었거든요. 맞아요. 그건 뭐냐면은 이거는 우리가 정확하게 명분을 갖고 있고 이럴 때는 이길 수도 있다. 실리까지 챙길 수 있다. 이럴 땐 다 같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게 만들어야지 이 안에 여러 가지 계파가 있는데 거기서 말을 잘 안 듣고 뭐 서로 자기 거 챙기려고 그런다. 이러는 거는 그거는 뭐 저기 뭐야. 저는 정치 그렇게 그런 거 그렇게 바라 요 앞에 계시던 그 왜 안진걸 소장? 안진걸 소장이 맨날 국회의원들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뭐는 따르고, 뭐 어디 나가 있고, 뭐 모임에도 나오지도 않고, 집회에 안 나오고, 막 그러면서 비판하고 그러는데, 뭘 저도 뭐 해봤으니까 알지만, 네. 그런 사람들은 항상 있게 마련이에요. 그 다음에
자기네들 이익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항상 저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도 뭐냐면 지금 자기네들 공천이 가장 큰 거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는 그러니까 이재명한테 많은 기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네. 3, 4개월을 넘어서 영웅 서사를 완성해 주기를 바라지만 저 사람들의 영웅은요 맨 마지막에 거꾸러지거든요. 아시죠? 절벽이 될 때 그거를 그러니까 허리클레스든 누구든 맨 마지막 역경이 가장 어려운 역경인데 여기서 절벽으로 고꾸라질 수가 있어. 저쪽은 그냥 고꾸라뜨리고 싶지. 그렇지. 건드려서 조금이라도 하면 건드리고 그러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는 게 속으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은 왜냐하면 항상 강한 사람이 없어져야 그 다음에 약한 사람들이 또 자기네들이 뭐라도 해먹으려고 들잖아요. 거기다가 예. 윤석열 지금 뭐 지지율도 낮고 그러니까 잘하면 내년에 뭐 다 될 것 같고 판사위 얻을 수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지. 근데 제가 저 오늘 너무 막 안 나가게 좀 조심해 주세요. 여기는 나가는 프로입니다. 마음껏 얘기하시면 아니야 그런 건 아니고요. 저는 이제 이거예요. 솔직히 지금 민주당 내에 이재명 보고 저기 뭐 나가라고 대표직 사퇴하라 뭐 이러는 사람들 중에 인정할 만한 리더급이 있나요? 있습니까? 전해철? 이상민? 보세요 행자 이상민? 그 행안부 장관에서 왜냐하면 이게 말이죠 그 사람들은 이른바 서사가 없어요. 잠깐 장관한 거 그건 못 파니까 장관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사가 투쟁의 서사, 모해를 빌드업해 온 서사, 그렇지, 그렇지. 싸움의 서사 이런 게 있어야 정치인 리더로 저거 할 수가 있는데 그거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뭐 이러면은 저기 뭐야 그 중에 조금 능력 있는 사람들은 좀 있어요 또. 네,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능력은 좀 봐주지만 네. 솔직히 왜냐하면 이낙연 후보가 안 되는 이유도 뭐냐면 네. 이낙연 후보는 네. 그런 서사가 없거든요. 그렇지. 그런 사람이 스토리가 없으니까. 꽃길만 밟았지 사실. 꽃길만 밟은 사람들은 우리가 리더로 잘 인정을 안 합니다. 하다못해 윤석열도 자기 나름대로는 역경과 서사가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알면은 저기 뭐 그러니까 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 보고 있으면은 그래 그건 뭐 하여튼 쫓아내면은 이인자들이 뭐 좀 해보고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겠지만 쯔쯔쯔쯔 이러고 있죠. 앞으로 또 제가 의원님 하여튼 어떻게든 모셔서 얘기를 더 나누겠지만 오늘은 네. 그럼 공천 문제는 어떻게 가는 거예요? 아니 공천 문제는요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해요. 지난번에 그 혁신위원회 그거 너무 일찍 구성했어요. 아, 그래요? 사실 혁신위원회는 국감 끝날 때쯤 돼서 한 11월쯤 말쯤 돼가지고 해서 한두달 동안에 바짝하고 그 다음에 공천관리위원회로 바로 넘기고 그렇지. 그 다음에 칼질할 거면 칼질하고 또 띄울 거 있으면 띄우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혁신을 너무 일찍 하는 바람 그때 혁신 그거 한 것도 제가 보기엔 이재명 대표가 원해서 그랬다기보다는 반명 쪽이 많이 혁신이 필요하다고 많이 우총에서 얘기해서 통과시켜야 돼요. 그랬던 거 아니야?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뭐 지금도 혁신위원회가 제기한 7가지 제안이 상당히 네. 내용이 알참에도 불구하고 저게 되지 않지 않습니까? 안 되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이제 뭐 그런 게 이제 다 쟁여집니다. 그대로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공천 문제는 이런 건 이제 룰을 따져가지고 저거 할 테고요. 이렇게 생각을 하죠. 자, 첫 번째. 내년 총선에서 이기고 싶은 사람은 물론 각 개인은 후보들은 다 이기고 싶겠으나 제일 이기고 싶어 하는 사람은 이재명입니다. 그렇겠지. 저는 솔직히 윤석열도 그렇게 이기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생각해요. 나는 탄핵에 반대할 백성만 넘으면 돼. 이런 저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내가 과반을 얻어서 국정을 안정적으로 리드하게 돼. 이게 대통령의 자세가 돼야 그렇죠. 되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못합니다. 이렇게 안 하죠. 이렇게 안 합니다. 네. 이 사람은 뭐냐면 꽁꽁 자기가 원하는 사람만 해서 탄핵만은 안 당했다. 나를 지켜줄 백성만 얻으면 된다.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재명은 과반, 뭐 제1당은 당연히 돼야 되고요. 이겨야 되는 건 확실해서 이럴 거예요. 저는 뭐냐면 리더는 말을 잘 못해요. 이런 게. 그러니까 자기 사람이 되면 물론 좋겠죠. 근데
리더가 자기 사람만 돼가지고는 리드를 못합니다. 그렇겠죠. 그것도 압니다. 그 다음에 당내에는 지금 저기 친명 우리 막 팬들은 아 저 비명 쫓아내고 저기다가 못 뽑고 막 이러는데 그렇지. 세상에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는 도전하는 건 바람직하지만 경선이 됐든 뭐가 됐든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다선 위원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초재선 위원들도 있어야 되고 굉장히 여러 가지.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전체적으로 이것도 있어요. 지금요, 저 윤석열 공천할 테니까 그쪽은 뭐든지 간에 막 잘라낼 거예요, 현역들을. 그렇겠지. 많이 물갈이 했습니다. 개혁했습니다. 막 이러고 나타나는데 우리는 기존에 국회의원 쫙 해가지고 올리면 어떡하냐고 할 말이 뭐가 있냐.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보면서 그 다음에 쓸만한 사람들을 잘 포진시키면서 반대 세력이 되지 않을 만큼 뭔가를 또 하면서 이러면서 하는 거는 그거는요 예술이죠. 예술이네. 예술이야. 예술이 아니라 거의 마술이죠. 저는 사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매번 국회의원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운명이나 천운이나 뭐 여러 가지가 기적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22대 국회의원이 되는 사람은 정말 엄청난 기적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이라서 지금 뭐 굉장히 많이 경쟁하는데 좋은 사람이 뽑히게 되고 만들어야죠.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해야죠. 결국 그것이 이제 결국은 원칙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그냥 대중과 당원들 지지자들의 압박과 압력이 그 힘으로 작용한다 그러면은 그럼 마술과 예술이 달성될 수 있지 않겠는데 그렇죠. 그거를 이제 어떻게 만들어내냐가 그러면서 이제 이거는 필요하죠. 그래서 저기 뭐 그 공천 이제 공천 관리위원장인가 공천 그 누가 제대로, 뭐 하는데 제대로 그쪽에서 그걸 제대로 맡으면서 거기서 말하자면 레토릭을 뿌려줘야 돼요. 정치력 그리고 있어야 대중적인 메시지를 줘야 돼요. 대중적으로 우리는 어떤 원칙을 가지고 이게 뭐 개인적인 능력뿐만이 아니라 어떤 균형 그렇지. 그다음에 저기 그 지금 막 정말 미치겠잖아요. 이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은 정말 그 저기 물이라도 한 모금 주느냐에 대한 거 이런 메시지를 잘 만들면서 이걸 해내느냐 이거가 꼭 왜냐하면 공천 자체는 저 대표의 모든 게 달려 있는 건 아니거든요. 대표는 다만 이제 이런 거는 있죠. 그 뭐 전략 공천이라든가 몇 개 이런 쪽에서 어떤 사람을 저기를 하냐. 근데 이번에는 전략 공천도 잘 안 될 것 같지 않아요? 해야지. 하도 경선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글쎄요. 현역 의원들 20% 이상 그 아니 그 아니요 전략 공천도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워낙 경선이 치열할 것 같아서. 아, 그래요? 네네. 아니, 각 군데 뭐, 10명씩 저거 하고 있다 그러는데. 뭐, 필요하겠죠. 의원님 아니요, 저 뭐, 여기 있어요. 예, 예. 여기 있으니까. 갑자기 제가 너무 세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아니, 전혀, 왜냐하면 저도. 합리적으로 얘기하고 계시네요. 저도 위기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잘 그렇게 풀어나갈. 지금 한, 이번 국감에, 지금 이제. 일단 저거 통과시켜야죠. 해병대 특검. 네, 특검은 뭐 해병대 특검은 뭐 말아서 어저께 대통령의 지시 부분까지도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뭐 살아있는 권력이 이런 식으로 사법 방해, 수사 방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 더구나 20살 정말 우리 어린 해병이 구명정 하나 없이 이 부분에 대한 박정훈 대령의 또 이 강직함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거는 꼭 밝혀야 되고요. 네. 더구나 지금 최근에 일어나고는 1년에 국방부 관련해 이상한 것들이 많잖아요. 야리꾸리한 것들. 네. 이것들하고 연결시켜야지 이거는 꼭 통과 특검을 통과시켜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정감사 해야 될 것도 있죠. 국정조사요? 뭐 여러 가지 조사하고 뭐 이런 고속도로, 것들은 다 양평 고속도로는 꼭 해야 돼요. 양평 고속도로 왜냐하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은 왜냐하면 제가 이제 도시계획하는 사람이니까 전문가시죠.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 걸 제가 너무나 잘 아니까 지금 저렇게 원희룡이 지금 뭐 아무것도 없는 양 다시 무슨 뭐 민주당이 정쟁으로 안 하면은 뭐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지금 저기 뭐 지금 저 대통령님 정신이 제대로 바뀌었으면 원희룡 잘라야 되는 거죠. 원희룡은 당연히 자기가 사퇴해야 되는 거죠. 어디서 쓸데없는 소리를 이건 국감으로 밝혀내야 됩니다. 뭐 이거는 또 다른 저는 뭐 원희룡은 이번 이 양평 고속도로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 뭔가 자기가 카드 하나를 가졌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총리를 원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니 뭐 총리가 됐든 뭐가 됐든 네. 이거 내 자리를 보완하거나 차기가 됐든 뭘 하나 카드를 확실하게 잡았다고 생각하면서 저렇게 오만방자하게 보는 것 같은데 국민들이 그거 모를 것 같아요. 다 알죠. 다 압니다. 얼마나 비루하게 타락하고 있는지 저게 저 원효령이었어? 뭐 이런 생각. 눈빛이 달라지잖아요. 아, 눈빛이 이상해서 전에는 뭐 좀 그 개혁파하고 막 한나라당인가 그때 할 때? 글쎄요. 어? 완전히 지금 무슨 아귀에 사로잡혀 있는 것처럼 그런 거 보면 참 한심하죠. 그런 사람이 이렇게 이 맑은 근데 저는 솔직히 이재명 대표가 아 이재명 대표는 정말 어렸을 때부터 워낙 그 정말 치욕적이고 굴욕을 많이 당해와서 거기서 침착함이라고 하는 걸 배웠을 거예요. 근데 이분도 이렇게 지난 몇 년 동안을 보면 자꾸 더 자라요. 예전에는 왜 경기 도지사 하고 그럴 때만 해도 막 화내고 막 그랬잖아요. 맞아요. 막 아, 그렇죠. 언론한테도 아, 화내고 막 네, 그러고 맞아요.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게 참 아니다. 저는 이제 DJ 선생의 우리 저 별명이 인동초잖아요. 네. 저는 저 혼자 저기 뭐야 뭐 이재명 대표한테 뭐 잼칠라 벼라벨고 다 하는데 저 혼자 식물 이름을 하나 붙여줬어요. 뭐요? 저 혼자 콩나무라고. 콩나무? 콩나물이 아니라 콩나무. 이재명은 콩나무다. 아, 잭과 콩나무라는 왜 거기 나오는 막 자라는 거 있잖아요. 뭐가 있든지 감고 자라. 그리고 막 거기에 콩알들을 막 만들어내. 이게 어디까지 올라갈지를 모르는 그러니까 그렇게 성장하는 사람이다. 아, 우리도 네. 각 개인은 다 여러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결점도 있고 저도 이제 지금 이렇게 근사하게 얘기했지만 아, 우리 애들한테는 제가 얼마나 결점이 많은 엄마겠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욕 개인적으로는 욕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이게 뭐냐면 공인으로서의 여러 가치를 가진 거는 뭐냐면은 이재명은 그걸 습득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한테는 누구든 공격이 들어올 수 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에서도 공격이 들어왔지만 그거를 자기 관리를 한 거 아니야. 요 네. 요새 그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막 하는데 그런 친구들은요. 저도 그렇게 큰 정치인이 아니더라도 누가 저한테 기업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저한테 다가오잖아요. 조심합니다. 저한테 막 후원을 했다고 후원한 거 막 떠벌리잖아요. 예. 그 용어가 뭐가 있다. 뭐 가라는 그치. 게 있으니까 그러는 그럼, 거다. 그러다 사진 찍고 뭐 특히 기업인이다 그러면은 그거가 몸에 밴 사람이라는 게 느껴지고요. 그래서 김성태 쪽이 아무리 뭐 마스크를 보내고 사진 찍자 그래도 저기 안 했다. 그냥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뭐 최근에 백현동 가지고 뭐냐면 아 저도 검찰 좀 레파토리 좀 바꿔 이렇게 똑같이 하고 맨날 재미없게 저기 대장동 가지고 안 되니까 유동규 완전히 쓰러져 버리고 아무것도 안 되니까 그다음에 무슨 김문기를 몰랐다고 그러고 저 공직선거법으로 걸고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윤석열이 얼마나 옹졸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안 되니까 또 위례가 아니라 백현동 가지고 걸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번에 쌍방울 가지고 걸라고 그러는데 아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죠. 그 저기 성남 FC 저거 아니 말도 안 돼. 지금 이재명 대표를 걸라고 그러는 것처럼 걸면은요 우리나라에 행정하는 사람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 하는 사람들은 살아남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 만약 이 잣대로 걸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정확하게 배임 행위가 될 수 있어요. 가령 이번에 잼버리가 있을 때 예. 마지막에 해가지고 기업들한테 여러 가지 받아가지고 했잖아요. 맞아요. 예. 이런 것도 다 그냥 보이네. 걸면 배임으로 걸 수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거 보세요. 대통령은 우리나라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한테는 불소추 특권을 줬어요. 네. 왜냐하면 대통령 기간 동안은 네. 소추당하지 않고 대통령의 역할에 해라. 네. 다만 탄핵은 당할 수 있는 거죠. 네. 국회의원들한테는 똑같이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이 있지만 불체포 특권을 줬습니다. 네.
불체포 특권은 뭐냐면은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통령이나 검찰이니까 거기서 혹시 잘못 권력을 하면은 그럴 때 특권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 보십시오. 여태까지도 보면은 금전 문제가 걸렸을 때는 거의 다 통과가 됐습니다. 아, 그잖아요. 불체포 영장이 오면 그걸 왜냐하면 그거는 그런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렇죠. 건데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에서는 금전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저는 뭐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영장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기 불체포 특권을 없애고 포기하겠다는 게 못마땅하지만 네. 그러면 대통령도 그러면 불소추 특권 포기하라고 그래 막 이러면서 그렇죠. 저 그랬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뭐 검찰에 지금 정도 나온 거 가지고 영장 청구도 못할 거라고 생각하거니와 네. 그게 제대로 된다 그러면은 영장 실질 심사를 가더라도 당연히 불구속이 네.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왜냐면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맞죠. 당연히 걱정하 예. 그리고 이제 뭘 가지고 또 야료를 부를지 모르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건데 저기 당당하게 가고 저기 뭐야 항상 그 침착하게 근데 이제 저기 이거에서 벗어나야 그 침착한 거를 더 카리스마를 보여줄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약한데 이제 요번에 후쿠시마 오염수 이 관련 네. 그다음에 이제 저기 과정 중에서 총선 과정 중에서 더 명확하게 왜냐하면 윤석열 정권 얼마 안 돼서 꼭 무너집니다. 맞아요. 이미 무너지고 있고 왜냐면은요 신뢰를 못 받으면은 그 뭐라 무신분립이라고 그래요. 신뢰를 못 받으면 그 정부는 더 이상 계속 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 동의를 못 받으면 국가 권력 정당성은 무너지는 거죠. 무너지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뭐 후쿠시마 우리 하나도 국익을 대변을 못했죠. 네. 아니 왜 미국에 가서 도청 얘기 하나 정도 항의를 못하냐고. 왜 후쿠시마 오염수 우리 국민 우려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얘기 정도 한번 못하느냐고요. 아니 왜냐면 국제 정세에서 한국은 아무래도 좀 약하니까 좀 끌려다닐 수는 있지만 네. 그럴 때도 한번 잭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왜 대통령을 뽑아놨느냐. 그렇게 힘들지만 그런 일을 하시라고 대통령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도 하기 싫은 거 가서 했잖아요. 아, 내가 왜, 내가 우리 집에 가 있으면 내가. 근데 지금은 요새는 그런 세상이 아니니까. 미국도 보세요. 윤석열은 노래만 불러주게 하고 영접만 잘해주면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아메리칸 파이 부르게 해놓고 그 다음에 갖고 끌고 다니면 놀잖아요. 일본은 오므라이스로 끝냈고 먹방 좋아하는구나 이 사람은. 아. 그러니까 이렇게 이것만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아마추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서 우리를 맡기기에는 너무 아마추어라서 너무 걱정이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거기다가 본인들의 측근을 이렇게 지키기 위해서 지금 자신의 권력을 막 이석하게 썼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완전히 해병대 문제 같은 거는 이거는 정말 이거는 국민들 전체가 분노하는 일입니다. 85%가 100%가 어떡하란 말이야 도대체. 그러니까 참. 정말. 벌써 10시 됐네요. 이거 뭐 혼자서 얘기 다 끝났습니다. 아니, 끝났습니다. 원래 그래서 뭐 보신 거예요. 그런 겁니까? 우리 네네. 오늘 뭐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말도 많고 네. 하신 말씀도 더 있으신데 좀 아껴놓으시죠? 아 물론이죠. 네, 아껴놓으셔도 제가 다음에 아껴놓고 또 있으면 또 네, 더 센 얘기 해드리고 그럴게요. 아니 네. 저 늦게 모셔서 죄송합니다. 아, 네네. 재밌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네. 예. 합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해주시니까 더 다가왔을 거예요. 막 지르시지 않았어요, 전혀 네네. 오늘. 네. 아, 저렇게 지르는 사람 아닙니다. 목소리가 약간 높아지고. 뿐이지, 저도 상당히 저기는 침착한 편이에요. 네. 하여튼 오늘 여러분들 김진애 전 의원님 만나뵈니까 반가우시죠? 네, 아주 뭐. 김진애 파이팅! 뭐, 여러 가지로. 시간이 아깝다. 김진애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그런 댓글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